아, 오늘은 뭐 하고 있나요? 오늘은 뭐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하고 점검할 건 10의 12였는데, 10의 12에서는 뭐 배웠나요? 색깔을 그렇죠. 색깔을 물어보고 답하는 걸 배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 일단 색을 묻는 표현부터 배웠는데요.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하고 싶으면, What color is 그렇죠. What color? 이제 color 어떻게 써요? G-O-L-O-R 그렇죠. What color is it? 안 되겠죠. 오케이. It이라고 한거 보니까 몇 개예요? 한 개인 거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떤 물건이니까 it 썼습니다. What color is it? 오케이. 그래서 일단 대답부터 살펴볼까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빨갛다 이러죠? 그래서 빨갛다. It's red. 그래서 it는 뭐 해줄인 말? It is red. 줄인 말. 이거 red의 뜻은 붉은, 빨간 아니니까 무슨 씨? 어떤 꽃? 오케이. 그러니까 빨간 꽃, red flower 이런 표현이 가능하니까 무슨 씨 맞아요? 어떤 씨 맞죠? 그렇습니까? 어떤 씨는 뒤에 이름 씨를 꾸며줍니다. 어떤 꽃? 빨간 꽃. 어떤 씨가 하는 첫 번째 임무는 뒤에 어떤 것을 꾸며줍니다. 오케이. 빨간 차. 그렇죠? 뭐 이름 씨가 오면 이런 거 붙여줘야 되겠지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비동사가 있으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 안녕 수고했어요 안녕. 아직도 기억 안 나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하트여서 어떻다 된다니까? 어떠니 어떻다 된다고 얘기 처음 들어봅니까? Is red는 무슨 뜻이에요? 어떻다? 빨갛다. 됐습니까? Is it?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할 때는 Okay, red는 그럼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슨 색? 빨간색. 됐습니까? What color is it? It is red. 자, 만약에 여러 개였다. 지금은 한 개니까 한 개의 색깔을 물어보니까 What color is it 했는데 여러 개의 색깔을 묻고 싶으면 오 오케이 일단 기본형으로 그것들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y? 그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y? 이거부터 익히자고. 그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y?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Okay,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뭐 물어보고 있다? 색깔 물어보고 있다. 차이점은? 알 데이죠. 이게 어디 됐습니까? Okay, 이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is? 저것은 무슨 색깔이니? That. That하고 this의 공통점, that하고 this의 공통점. 둘다한 개다. 차이점. That은 어디에 있는 한 개? 멀리 있는 한 개. This는 어디에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어쨌든 다 안만 길어봤자. It. Okay. 그래서 이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Are these? What color? 이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These. Okay. 저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ose?
오케이. These하고 those의 공통점 여러 개다. 차이점, those는 어디에 있는 여러 개? 멀리 있는 저것들이니까 멀리 있는 여러 개. These는 어디에 있는 여러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어쨌든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것들은 빨개요. They are red. 됐습니까? Okay, It's red. it's red. Okay, 또 색깔 물어봅니다. 한 개의 색깔이니까.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이번에는 노란색이에요. It's yellow. 어떻게 써요? E-L-L-O-N. 그렇죠, yellow. yellow 무슨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무슨 뜻이니까? 아니, yellow가 무슨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노란색이란 뜻도 있지만 노란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노란이란 뜻이니까 무슨 씨? 어떤 꽃? 노란 꽃. 그러니까 어떤 씨 앞에 뭐 보여요? 오케이, 합쳐서 뭐 됐어요? 여기서는 is yellow는 그냥 노랗다. 그것은 노랗다. It's yellow. 오케이, 또 색깔 물어봅니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얀색이래요. It's white. 되겠죠. white 어떻게 써요? Okay. 그렇죠. E가 무슨 소리네요? 안 되니까 할일 없으니까 I가 무슨 소리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white. 됐습니까? H 소리 안 납니다. white 아니에요. white예요. It's white.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대화는 끝났고요. 다른, 나오지 않은 색깔도 물어보겠습니다. 초록색은 소리가 뭐고? green. 쓰는 법? G-R-E-E-N. 오케이. 그 다음에, 파란색은? blue. 쓰는 법? L-U-E. 그렇죠. blue. 그 다음에, 까만색은? black. 쓰는 법? B-L-A-C-T. red, yellow, white. 여기 쓰는 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바로 뭐? 어떤 시, 색을 나타내는 어떤 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에 be 동사를 붙이면, 어떻다. 초록색이다. 파란색이다. be blue. 까만색이다. be black. 빨간색이다, be red, 노란색이다, be yellow, 하얀색이다, be white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근데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is는 mr is로 바뀐다. 그것들은 초록색이에요. They are green. 그것은 파란색이에요. blue. 그러니까 나는 까맣다. I am black. 그렇습니까? 그녀는 빨갛다. She is red. 그는 노랗다. She is yellow. He is yellow. 이것들은 하얗다. These 여러 개죠.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Okay. 이것들은 하얗다. These are white. 저것들은 하얗다. 이것은 하얗다. This is white. 저것은 하얗다. That is white.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시험은, 참, 시험은 보자. 단어는 시험 어떤 것 같아? 뭐 틀린 것 같아? 안 틀린 것 같고. 문장은 뭐 틀린 것 같아? 물음표는 다한것 같아? 오케이. 퍼펙트 했네. 수고하셨습니다.